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목요일 네. 골목 축구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다방콤 하셨어요? 네, 일주일이 빨라요. 다방콤 하셨냐고요? 네. 대답을 하셔야죠. 네, 머리도 빨리 자라고. 항상 그좀 네. 휴가인 날은 네. 항상 그 다음날 이제 머리 스타일이 좀더 네. 안정적으로 우리 또 그렇죠. 변해오는 또 우리 이명수 기자. 아, 또 반갑습니다. 이틀 뒤면 또 네.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해요. 네, 벌써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승격팀이죠. 풀럼과 네. FA컵 지난 시즌 우승팀 커뮤니티 실드까지 차지한 아스날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또 대장정을 네. 펼치게 되었는데, 토트넘의 개막전은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입니다. 그렇죠. 영국 시간으로는 13일 일요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이 넘어가는 밤 12시 30분인데. 그 경기 에버턴 홈 경기 이후에 네. 일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지금 이 내용인데. 박싱데이보다 더 빡센 지금 9월, 10월 죽음의 일정이 토트넘에게 찾아왔다. 아니, 박싱데이는 한 열흘 정도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거의 한한달 달. 가까이 지금 네. 뭐한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게임을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이전 골목 축구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아스널이 FA컵 우승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덤터기로 토트넘이 쓰게 된, 네. 또뭐 아시다시피 두 팀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쵸. 지금 아스널이 라이벌이죠. 제대로 똥을 야. 뿌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제 또 저희 PD님께서 뒤에 또 그래픽을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넣어주겠죠. 일정에 대해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 13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에버턴과 홈 경기를 치르고, 17일은 플로브디프라고 플로브티프, 유로파 이제 리그. 유로파리그 2차 예선 어딥니까, 이게? 불가리아입니다. 아, 불가리아. 네. 스토이치코프. 네? 토트넘은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했고, 이제 2차 예선부터,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데, 유로파리그는 2차 예선, 3차 예선,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조별리그예요. 아, 그쵸. 조금 아, 빡셉니다. 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 변방국들, 축구 변방국들과 이제 예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가리아, 평소에 좀뭐 유럽 대항전에서 보기 힘든 팀이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이런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데, 뭐 플로브디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아, 강팀이 아, 오니까 네. 우리 또. 해리케인과도 해보고, 손흥민과도 손흥민이 해보고, 또 오고. 무리뉴도 와. 보고, 물론 무관중 경기라서 그 팀들은, 팬들은 아쉽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비행기랑 5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유럽이긴 하지만 또막 사실상, 또 네. 내려서도 그 소피아, 그 불가리아 그 수도에 내려갖고 또막또 이동하고 이제 해야 될것 버스를 타고 같은데. 가서, 아, 에이, 곤란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300마일 정도라고 하는데, 와. 이게 한 2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쵸. 네, 이제 직선 거리로만. 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뭐 다른 교통을 이용하면 거의 5시간, 6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갔다 현재로 와서, 갔다 와서 또또 사우샘프턴 원정이 원정. 20일 날 예정이 되어 아이, 있고, 뭐다 원정이네 이제. 네, 그러고 또 카라바오컵, 리그컵 원정을 또 가야 되고, 이건 아직 상대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레이튼 아, 오리엔트와 플리머스. 플리머스의 승자. 레이튼 오리언트는 이게 런던이에요. 네, 동런던. 그 제가 그쵸. 이제 여기를 경기장을 한 대여섯 번 가봤거든요. 그냥 뭐 3부 리그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네. 네. 여기 또 해리케인이 또 여기 또 스폰서, 아, 자기 스폰서 그렇죠. 했던 또 네. 그 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레이튼 오리엔트가 올라가야 토트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나마, 네. 편해지겠네요. 이동 거리가 좀덜 하고요. 네. 그다음 또 원정을 갑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던 플로브디프를 이긴다면, 유로파리그 3차 예선을 해야 되는데, 보토산이란 팀과 슈켄디자라는 팀의 승자와 붙게 되는데, 여기가, 루마니아, 아니면 마케도니아. 여기도 이동 거리가 빡셉니다. 아까 말했던 불가리아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또 가야 돼요. 야,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중간에 게임이 있으니 거기 있지도 못하고 네. 4일 사이에, 아, 일주일 카라바오컵과 사이군요. 이제 그 사우샘프턴 원정만 아니었으면 차라리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버티겠는데. 예, 캠프 차리고, 그렇죠. 예. 그냥 전지훈련 왔다 생각하고. 지금 그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경기를 끝나고 돌아와서 27일날 뉴캐슬과 와, 리그 홈 아, 경기를 이건 치르고, 네. 홈이네요. 아, 그리고 이틀 뒤에 카라바오컵 4라운드. 아까 말했던 레이튼 오리엔트 아닌 플리머스를 상대로 또 이긴다면 카라바오컵을 치러야 되고, 또 이틀 뒤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가 있고요.
또 이틀 뒤에 맨유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떠나야 됩니다. 아. 지금 이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경기. 와.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딱 20일이네요 딱. 그렇죠. 아홉 네. 경기를 거의 이틀에 한 경기 꼴로, 이틀 아니 3일에 한 경기 꼴로 홈 경기, 원정 경기를 섞어서 다 해야 되는 토트넘 입장이죠. 영국 내에도 아니고 또 유럽을 비행기 타고 또 그렇죠. 그 대륙으로 날아가야 해야 되는. 와, 이거는 정말 아스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네, 정말 왼수밖에 왼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뭐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면 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네. K리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때 호주 원정이 가장 빡센 원정이라고 해요. 아, 그렇죠. 호주까지 가는 데만 12시간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뭐 시드니나 다른 뭐 멜버른 이런 데는 직항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버스 같은 데 걸려봐요. 네, 버스 같은 데 걸리면 또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이 팀을 이원화를 하더라고요. 딱 한 14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원정에. 그쵸. 어차피 11명 뛰고 3명 교체. 그 정도만 이제 최소한으로 선수단을 꾸려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토트넘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아, 이거 그쵸? 아닙니까? 세레머니. 우승 세레머니죠. 네. 또 올해는 무리뉴 2년 차라고들 하잖아요. 아. 무리뉴 감독 2년 차일 때 꼭 트로피를 하나씩 들어 올리는 그런 뭐랄까 루틴 같은 게 그쵸. 있는데 그나마 토트넘이 노려볼 만한 게 유로파리그 아니면 카라바오 컵이에요. 물론 유로파리그는 요새 조금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리그컵을 버리고 다른 일정을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무리뉴 감독이 그래도 어떻게든 로테이션을 돌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컵 대회 위주로 좀 돌리지 않을까. 그냥 프리미어리그는 한 6위 정도까지만 하고 적당히 우리는 컵대회를 노리자, 우승 트로피를 노리자 할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그렇다고 또 그 사우스햄튼이나 네.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뉴캐슬 홈경기 그렇죠. 또 리그 경기 초반 또 그 분위기를 위해서 또 네. 또 그것까지 힘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또 잡아줘야 하는 경기인데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에버턴과의 1라운드가 네. 꼭 승리가 절실하다. 그렇죠. 가장 또 이제 일정이 빡센 그렇죠. 또 정말 악마 같은 일정을 받아들인 선수 화제 네.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해리 케인 선수죠. 해리 케인 선수도 저희가 뭐 설명을 하자면 지금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난 유로 2020 1년 연기됐죠. 유로 대회를 치르고 또 그에 앞서서 UEFA 네이션스 리그 그리고 뭐 카타르 월드컵 예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일정 모두 다 치러야 되는데 이제 모든 거에 다 겹치는 선수 해리 케인 선수예요.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이제 뭐 꾸준히 무조건 주전으로 뽑히는 선수가 케인 선수인데 그래서 다 세봤어요. 케인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과 잉글랜드가 모든 대회에서 결승전에 오른다면 총 86경기를 뛰어야 되더라고요. 1년에 한 시즌에? 한 시즌에 9개월 동안? 네. 정말 제가 만약에 케인 선수라면 정말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거의 뭐 한 1개월에 한 달에 한 10경기 뛰는 건데 이건 그렇죠. 미친 일정이죠 진짜. 와. 그래서 뭐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도 케인 선수가 이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뭐 자세한 대화는 뭐 제가 접어두겠습니다만 봤어요. 네, 일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 해리 케인 선수는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한 일정이다 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뭐랄까 운명의 묘라고 하죠. 뭐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뭐 협의를 해서 네. 케인 선수가 꼭 뛰지 않아도 될 경기는 빼주는 게 아, 선수 보호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18그 아시안 게임 때 토트넘이 아시안 게임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11월 달에 호주 원정을 데려가지 않겠다. 대한축구협회와 그런 식으로 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잉글랜드와 토트넘도 그런 식의 뭐랄까요? 딜 선수 보호를 위한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한국 팬들이 관심이 많은 또 손흥민 선수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A매치가 다 열리지 않게 됐어요. 정말 네. 슬프게도.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이 만약 국내에 와서 경기를 한다면 또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자가 격리를 두고 뭐 정부와 그 협회가 이제 협의를 해서 꼭 와야 되는 선수는 자가 격리를 면제를 해주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테니스에서 네. 첫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귀국하는 거는 우리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자. 그 사이에 그냥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네. 또 축구는 단체 스포츠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선수들을 다 해주긴 좀 힘든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5회는 어쨌든 A매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어요. 네. 다만 내년에 이제 올해 못했던 A매치를 내년에 다 몰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손흥민 선수가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유럽은 유로 2020을 하지만 아시아권, 한국은 그렇죠. 뭐 굵직한 그런 메이저 대회가 없어요. 당장 네.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케인 선수보다는 나은 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인이 한 살 어리잖아. 그렇죠. 쌩쌩할 때 많이 뛰어야죠. 손흥민 선수는 작년에 군대도 갔다 왔어요. 네, 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네, 네. 또 이번 시즌, 새 시즌 끝나고 프리시즌 때는 네. 그래도 조금 그렇죠. 휴식을 예, 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미리 이제 미리 숙제를 한 대가죠. 아, 그렇죠. 네, 벼락치기가 아니라 덕분에. 덕분에. 네. 그래서 참 손흥민 선수와 뭐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 그런 관계자들이 머리를 잘 썼다라고 뭐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총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어쨌든 토트넘이 이렇게 빡센 네. 정말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또 여러 선수들이 또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좀 부상 없이 네. 또 좋은 축구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정말 이 정말 그 속 안에 팀 네. 안에 이런 끈끈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 네. 또 그런 이제 관계들 그런 이제 끈끈한 팀으로서의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이번 새 시즌에도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골목 축구 네. 총평 한번 해주시죠. 총평이요?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잘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일정표를 보니 아 저의 근무표도 빡빡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유. 네, 저희도 열심히 달려야죠. 아, 네. 긍정적인 친구야 이거. 알겠습니다. 네. 저희 어쨌든 오늘 토트넘 빡센 일정 이거 갖고 이제 골목 축구 한번 다뤄봤고요.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